이게 아버지의 사주를 놓고 보면 덕이 없으세요. 흔히 말해 사람의 덕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새끼를 낳아도 이상하게 우리 아버님의 사주 자체가 굉장히 외로워야 되고 굉장히 고독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과거의 행적을 좀 역사를 들여다본다 치시면은 촛불 장군이셨어. 그러다 보니 내 주위에 사람이 남아나질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산 거는 있어요. 근데 남들 눈에는 그렇게 비추지를 못했다 그러시거든요. 좀 안쓰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식이 들어서 내 연배가 좀 높게 차오르다 보니 이상하게도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형국이고,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의 앉은 자리에 자취는 있겠다만 그 형상이 남아있지는 못하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야, 새끼들이랑 연락은 하세요? 잘 못해요. 그죠? 나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냥 생각 한번 나서 연락한다 치시면 이상하게도 내 새끼들이 좀 피한다는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로의 그 도라진 마음이, 토라진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풀려야 되는데 그 풀릴 기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나는 분명히 열심히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뒤돌아보니 혼자서 고독과 싸울 수밖에 없다. 전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전 나오는 말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아직까지 연배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이 소리가 나와요. 지금 경제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몸이 아파서 못 그죠? 근데 경제활동 하시기는 하셔야 되죠.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아, 뭐라고.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살 저기도 못 돼요. 그것 때문에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혼자서 외로움과의 싸움도 하셔야 되고, 내가 병고액도 싸움을 하셔야 되는 형국밖에 안 되시는 거라.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살 일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뭔가 해결 방안이 없어요. 해결 방안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좀 현실적으로 보는 무당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가정에 다시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너무 토라졌어요. 근데 나는 왜 아버지가 폭군이었다 소리가 나오죠? 폭군? 네. 집에서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아들도 아프고, 아들도 아프고, 집안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그냥 잘 살아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선택이 지금의 현실에 초라한 거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아까.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아파요. 정신장애 지금 3급이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잘 학교도 잘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장학금 받고 잘 다녔는데 대학교 갈 무렵에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낫지를 않고. 물론 아버지도 노력은 하셨겠지만, 근데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선택이 그렇게 되셨었잖아요. 누굴 탓하겠어요? 아들이 낳을 수가 없을까 하고. 저희들 말로 치면 아들이 저는 주당 맞았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아들이 좀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변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생활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쩔 아들을 수 없이 데리고 주장하자 오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어제 장례식경을 받아가지고 저리 아프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되나요? 주위 아버지한테 사람이 따라든다 해도 사람이 오래를 못 버텨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진짜 내 모든 걸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과거의 영광이든, 나의 고집이든, 직성이든, 이거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을 상대하실 때. 남이 나한테 맞춰주기보다는 아버지가 사람을 맞춰주셔야 돼요. 나는 다잘 해준다고 했는데도 그래. 아버지의 만족감이었잖아. 그 사람의 만족감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나는 내가 국밥 먹는 게 좋아. 그럼 이 사람도 국밥 먹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버지라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게 먹고 싶은데 아버지는 국밥만 배불리 먹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기준점이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도 그랬지만 아버지나 아버지 딴에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안 비쳤다는 게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거기로 좀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미안해요. 아버지가 자존심은 상하시겠지만 아버지를 좀 낮춰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다 잘못했다 이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는 앞으로 더 저기가 없어요. 저는 왜 2년자가 없다고 그러죠, 지금? 헤어지신 지 예법 되셨어요? 2년자가 없는데, 지금 연락은 하세요? 그러니까. 2년자가 없어요. 요 근래 한 사람 만난 사람 있는데, 나이가 나보다 더 먹었는데, 그분하고는 근데 그분이 아버지 인생에 들어온다고 해서 아버지가 편해지실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가 골머리를 썩으면 골머리를 썩지 편해진다 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그분이 좀 아버지한테 잘해주나요?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이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골머리를 썩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러지? 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뭐지? 이게 되는 거죠. 그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좀 이렇게 들은 게 있는데, 영 딴판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골머리를, 지금도 골머리 썩고 계시잖아요. 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신다 치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지은 죄가 없어도 내가 미안하다 이러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적응 못 하겠으면은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시는 게 저는 더 낫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썩 지금 뭐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따르지는 않으세요. 올해 내년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뭐그 후년이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그때 다시 한번 오세요, 아버지. 그럼 무당의 이러한 신점은 막 몇십 년을 볼 수는 없어요. 아들은 더안 좋아지겠어요? 건강은? 좋아지는 것도 없고 안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아드님은.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는 게 다행인 거죠. 근데 아드님은 편한데? 뭐 힘들대요? 이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상하게 아드님이 홍기는 지났거든요? 한번 누군가가 연결이 될 뻔은 했어요. 그렇게 좀 아픔이 있다 하셔도. 근데 그건 아버지가 뭐 모르실 수밖에 없지. 계속 아팠었는데, 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통에도 애는 생긴대잖아요. 아니, 정신이 없어, 정신. 그냥, 그전에는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뭐한테 홀려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저기에서 수사원 해갖고, 그렇게 연락이 와갖고 찾았는데, 지금은 이제 집은 안 나가는데, 집에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모르겠어요. 전화 오는 바람 그래요. 뭔가가 있기는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좀 자폐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신 착란이라고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아드님도 충분히 뭔가 단순 노동은 하실 수 있다, 이 소리는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어디 뭐 지원센터나 자활센터 이런 데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집안에만 가둬놓는 게 아니라. 숨구멍을 좀 틔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된. 갑자기 또안 좋아져 버린다니까. 너무 가둬만 놔도 그래요. 그럼 제가 장애인 협회에 봉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러한 분들도 많이 뵈거든요. 너무 가둬만 놓는다고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지역 사회에 그런 게 있으시면 아버지가 조금 힘을 쓰실 수 있으면 조금 아드님을 그런 쪽으로 내보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말이 나와요. 너무 갇혀만 있으니까 더 미치는 것도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가끔 집에 한번 가도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